A little bit of loneliness, a little bit of disregard, handful of complaints, but I can't help the fact that everyone can see these scars. What I want to. 저는 이 팀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거고 제가 뭐 다리가 부러지든 팔이 부러지든 막아내려고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이 시즌을 어떻게든 승격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 같습니다. 오른쪽 팔 쪽에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괜찮으신가요? 아 이게 원래 지금 손가락이 다 안 좋은데 훈련할 때도 워밍업 할 때 다쳤어요. 팀 막을 때 또 꺾여가지고 좀 이상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버티자는 마음을 했습니다.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뚫린 거 그냥 뭐 그냥 아유 죽기야 하겠냐 하고 그냥 몸 더 던졌는데 하필 급세 맞아가지고 아팠는데 좀 기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팀 패배를 막았기 때문에. 그 공은 어디서 온 겁니까? 못 넣는 용병이 짜증나서 그냥 찼대요. 저한테 차분 아닌 것 같지만 골대에 찼는데 제가 또 맞아가지고 또 뭐 심판이 그때 와가지고 뭐 사과해가지고 뭐 죽게 끝난 것 같아요. 좀 많이 아팠어요. 그래서 테이핑을 거의 다섯 겹을 했어요. 장갑이 안 들어가지고 제 자신이 이렇게 물러나기 싫어서 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팬들하고 약속했잖아요. 뼈가 부러지던 내가 맞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. 실정을 하면 제가 잠을 못 자요. 더 그게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. 이 골키퍼라는 포지션이 국가대표 대역이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. 그래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런 마음을 하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.